최소한 가임기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언제 결혼한 줄 아십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전제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트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은 너무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맥락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요소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많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하죠. 요리조리 관찰을 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야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하자가 곧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완벽한 인간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라는 것도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결혼은 결국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남성과 여성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참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최소한 가임기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언제 결혼한 줄 아십니까? 그분은 만 58세 6개월 때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0세, 환갑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의 상대자가 결혼할 당시에 골수암 판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녀를 떠나보내죠. C.S. 루이스 자신도 3년 뒤에 죽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의 결혼 과정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믿음으로 결혼하는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사람과 만나도록 인내하며 지금을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청년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결혼에 있어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요? 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습니다.